상대 팀인데 너무 네. 잘하니까 약간 아, 저 선수 왜 이렇게 잘하지? 라는 마음. 그리고 한편으로는 워낙 항의도 많이 하셨고 네. 그런 걸로 그랬었는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아까 쭉 얘기를 들었지만 93년부터 정말 탑 오브 더 탑에서 얼마나 많은 견제를 받았을 것이며 골 밑에서 얼마나 많은 파울을 당했겠어요. 그러면서 생기는 약간 뭐 그런 일 때문에 생긴 일 같기도 해서 한편으로 미안하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. 부상 타입이에요. 네. 지금 이게 장훈 씨가 경기 때 보면 유난히 부상 많지 않았어요. 그렇죠. 그 동구 팬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경기가 저는 95년도 그 사건인 것 같은데 거기서 거의 거장훈 씨를 폭행에 가까운 정도로 반칙을 했고 그때 되게 위험하지 않았었어요? 처음에 다 왜냐하면 그거예요. 우리가 보통 마비가 오는 게 거기서 오거든요. 이제 온 몸이 다 마비가 와서 바로 실려갔잖아요. 코트에. 바로 실려갔고 이제 그때는 그냥 그러고 지나갔다가 그래 미국 갔다가 와서 프로 돼가지고 또 한 번 또 똑같이 다쳐요. 지난달 23일 원주체육관 서정훈이 김주성의 강력한 수비에 막혀 그대로 코트에 쓰러집니다. 그때도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사람이 마비가 되면 굉장히 무서워요. 그 느낌이 내가 내 팔을 자유롭게 못 쓰는 게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병원 선생님이 농구는 못 하겠다. 농구는 하면 안 되겠다. 왜냐하면 조금 더 또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진짜 마비가 올 수도 있다. 그러니까. 관둬라. 은퇴해라. 아, 네가 관두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뭐 어디다 알려서라도 너를 관두게 만들어야겠다 얘기를 하길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 뭐 그 정도인데 이게 무서워서 관둔다? 그건 너무 내 꿈을 너무 일찍 접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